이번 에피소드는 8장이에요. 8장의 8.3 해시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원래 해시맵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됐지만은 우리가 쭉 지나서 거의 18장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해시맵을 들어왔어요. 왜냐니까 해시맵에는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이터레이터와 같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지 얘를 잘쓸수 있으니까 뒤로 미루도록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도 알고 하니까 해시맵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시맵 컬렉션에서 가져와요. 스탠다드 컬렉션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문장이 없으면은 해시맵 이렇게 failed to resolve undeclared type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랭귀지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의 컬렉션의 해시맵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거는 벡터와 똑같아요. 해시맵 new 하고 그런 다음에 insert에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볼까요? pnn에서 squares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이런 형태가 들어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이거 뭐좀 예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파이썬이나 이런 공부할 때의 딕셔너리와 비슷하죠. 딕셔너리, key value 일종의 key 그리고 value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딕셔너리입니다.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러스트에서는 조금 다르게도 쓰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해서 팀에서 벡터입니다. 벡터를 가지고 두 개의 벡터로 하나의 해시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맵 타입 첫 번째는 얘가 스트링이 되겠죠. 두 번째는 타입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스트링 하나는 스트링이고 요것만 빼면은 스트링이고 다른 하나는 뭐죠? isLT2가 되겠네. 근데 요것은 컴파일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언더바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팀 인투이터 이제 인투이터 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집도 뭔지 아시죠? 집도 밑에 예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집 자주 쓰이는 거니까 예제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펑션 시그너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이니셜 스코어 역시도 인투이터 두 개의 이트레이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트레이트 만들고 그런 다음에 컬렉트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트레이터 공부 열심히 했었잖아요. 스퀄즈 하면은 마찬가지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트레이터 혹시 아직까지도 이트레이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트레이터는 제가 설명을 아주 많이 했었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놓고 됐습니다. 이번에는 해시맵에서 이전과 똑같습니다. 필드네임에서 두고 필드밸류에서 해시맵 맵인서트에서 뭘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어쨌거나 해시맵을 맵으로 맵이라고 하는 이름이 맵이지 타입이 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입은 보시다시피 해시맵입니다. 맵 타입과 해시맵은 달라요. 그죠? 근데 이름을 맵으로 하니까 마치 해시맵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트 했고 인서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키밸류 됐습니다. 근데 인서트는 보시다시피 키밸류를 레퍼런스가 아니라 밸류로 가져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소비됐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follow of moved value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해시맵은 이걸 좀 중간에 이렇게 넣어둔 게좀 애매해요. 이게 컬렉션이라서 아마 8장에 넣어둔 것 같은데, 그죠? 8장 컬렉션의 벡터랑 스트링이랑 같이 이제 연결을 해둔 건데, 근데 해시맵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뒤에 있는 챕터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시맵이. 다음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 메인 해서 자, 이 해시맵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스코어 인서트 스트링 해서 스코어에다가 요걸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인서트 똑같은 방식입니다. 스트링 프롬 해서 10 넣고 스트링 프롬 해서 넣고 그리고 팀 네임에서 해고 다음에 스코어의 get 해서 팀 네임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스코어 가져온 거죠. 그럼 리턴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get 해서 가져온 거
요거 썸10이 날라왔어요. 왜 썸10일까요? 그거는 get 펑션에 return 값이 옵션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죠. 또한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죠. 그죠? 레퍼런스 밸류입니다. 요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얘는 이번에 insert 이중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squares를 어디에다 쓸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for 문장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ollection이란 말이죠. for in에 쓸수 있는 건다 collection입니다. collection 타입이어야 돼요. collection을 이제 for 문장이 이걸 iterate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이 값입니다. 다음, 이제 overwriting a value입니다. value를 overwriting 할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 되어 있죠. 그리고 squares 되어 있는데 이거 뭐 overwriting value를 하는 거는 지금 value는 딱히 없네. 이게 아니라 밑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overwriting 부분 볼까요? 처음부터 OR insert 돼 있어요. 그냥 insert가 아니라 위에랑 비교하란 말이죠. 여기는 그냥 insert잖아요. insert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고 기존에 있던 거든 뭐든 간에 텀블 쓰고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블루 한번더 한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더 한다면은 결과 어떻게 될지 볼까요? 얘는 밑에는 다시 좀 이렇게 지워놓고 이런 형태 블루를 뭐두번 하든 세번 하든 간에 네번 하든 다섯 번 하든 하든 결과적으로는 블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터프 쓰는 게예요. 디폴트는 터프 쓰는 게 오버라이트가 디폴트예요. 그런데 내가 디폴트로 하지 않고 만약에 키 해당되는 키의 값이 없으면 그때 넣겠다가 OR 인스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셀프를 가져와요. 셀프를 소비한단 말이죠. 소비하고 얘도 밸류로 가져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거는 뮤터블 해서 이런 걸 리턴을 하도록 구성됐어요. 뮤터블 by 디폴트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요거 실행시켜 보죠. 런 하면은 빙글빙글 돌고 요렇게 블루 10 처음에 블루 10이었잖아요. 10이니까 블루는 그대로 냅두고 그죠? 옐로우만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우 죄송합니다. let a 해서 a가 뭐 들어있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죠. can a 해서 a가 50 그냥 a는 50예요. 이 리턴 되는 값 이게 어디서 리턴 된 거냐니까 요 값입니다. 어디였나 여기 a 뮤트 v 그죠? 지금은 뭐 이게 isalt2니까 레퍼런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레퍼런스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타입은 그래요. 다음 예제는 마지막 예제예요. 이렇게 Hello World, Wonderful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Split White Space를 했습니다. Split White Space 하면 이런 게 튀어나와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만큼 해서 요렇게 해서 일단 밑에 있는 거 냅두고 Split White Space가 Reference든 뭐든 간 Iterate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죠. 돌려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스프릿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뭔가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길죠. 그죠? 안에 이너도 있고 그 속에 필터도 있고 뭐 이터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들어서 요런 게 나와 있어요. 아 참말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어. 이터레이터를 나왔어. 걔를 이제 월드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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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닫아놓고 이제 해시 맵뉴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워드 그죠? 워더 맵 엔트리 해서 워더 맵 엔트리 워더 이게 뭔지도 좀 볼까요? 그래서 pnn 요것도 보죠. 위에 건 지워놨죠. 그래서 리턴했을 때 자, 요렇게 됐습니다. 엔트리 베이컨트 엔트리 헬로우 엔트리 베이컨트 뭐 엔트리 헬로우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엔트리 맵 얘는 이 맵은 이제 해시 맵입니다. 이게 다 엔트리 워더 해서 요렇게 뮤트 셀프에다 키해서 요런 걸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리턴 되는 게 얘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 밑에 조그만한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요 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만큼 보실 때는 잉? 어디 있나요? 어차피 엔트리가 나왔으니까 지금 나왔을 때 봐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만큼 끝까지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얘가 동작하는 내용을 얘는 한번 썼으니까 됐네. 이걸 보시면은 이 엔트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이 카운트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카운트가 어디 있나요? 카운트, 이 렉 카운트 돼 있잖아요. 카운트인데 얘가 mutable isLT2라는 돼 있죠, 그죠? yes 리턴 되는 값. while instead가 이 리턴하는 값이 좀 전에 우리가 mutable로 봤었잖아요, 그죠? 좀 전에 봤었던 게좀 전에. 그러니까 얘를 불러드릴 때는 앞에 별표, 별표, 별표가 아니라 별표, 디렙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요. 마지막 이 부분, 마지막 예제. 요 예제를 천천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참조해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다 남겨주십시오. 디스코드.